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이 어떤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생활 코딩 홈페이지인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요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로그인을 해서 글을 쓰거나 뭐 봤어요 버튼을 누르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ID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요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유지할 건지 유지하지 않을 건지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있고요. 여기에 입력한 정보들을 모두 입력했을 때 그것을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를 수 있도록 제공되는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텍스트 필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체크박스, 그리고 이것은 서브밋 버튼이라고 합니다. 또는 제출 버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가 뭘까요? 사용자의 생각, 사용자의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죠. 여기 있는 이 로그인, 이 버튼조차도 내가 지금 작성된 글을 다 작성했고 내가 정보를 다 작성했기 때문에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겠어 라고 하는 사용자의 의지를 시스템에 전달하는 이 역할을 한 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사용자의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내는 그러한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치를 뭐라고 하냐면 입력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꼭 이게 맞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입력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입력 컨트롤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우리가 살펴볼 예제부터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우리 본문의 한 중간쯤에 보시면 자, HTML 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제가 에디터로 일단 열어볼게요. 자, 요겁니다. 방금 보셨던 그 폼은 그 HTML 코드가 바로 이거고요. 자, 요것을 제가 웹페이지로 열어볼게요. 1.html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어때요? 아까 보셨던 것보다 못생겼지만 어쨌든 간에 요소는 다 갖고 있어요. 자, 아이디를 입력하는 창, 또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텍스트 필드, 그리고 입력된 정보들을 서버로 전송하는 질의 보내기 버튼, 서브밋 버튼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각각의 것들이 HTML 코드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자,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하고 있는 요 HTML 태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이것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질의 보내기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요것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 태그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도 벌써 인풋이잖아요, 인풋. 무언가를 입력받는다는 뜻에서 이름이 벌써 인풋이잖아요. 예. 그런데 다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그것들의 모양이 바뀌는 것은 이 HTML 태그의 인풋 태그의 type이란 속성의 값이 텍스트면 이렇게 나오고요. type이라고 하는 속성의 값이 submit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는 요 ID,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서 질의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에 있는 URL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egoing11111 그리고 질의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URL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버그가 있어서 제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다시 질의 보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URL이 이렇게 바뀌었죠? 2.php로 가면서 id는 egoing
앰퍼센드 패스워드 1111. 아까 제가 손으로 직접 입력했던 것이 이 폼을 이용하니까 여기에 사람이 사용하기 좋은 유저 프렌들리한 이 환경에서 egoing 입력하고 111 입력하고 질의 보내기를 하니까 이 브라우저가 알아서 URL을 만들어서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면 쓸만하겠죠?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웹 서비스를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서버 쪽으로 어떤 정보를 전송한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전송을 한 것이고 전송할 때 이런 식으로 URL이 변경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한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요 HTML 중에서 제가 여기 있는 요 Submit 버튼에 해당되는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여기 있는 URL을 보시면 2.php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이 URL이 변경됐잖아요. 저게 변경된 근거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액션이라고 하는 폼의 속성에 기술되어 있는 값인 2.php로 Submit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input 컨트롤들, 입력 컨트롤들에 입력되어 있는 값들이 전송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폼이라고 하는 요 태그는 이 폼 태그 열리는 것과 닫히는 것 사이에 있는 구간 이만큼이죠. 이 구간에 있는 컨트롤에 입력된 값들이 Submit 버튼에 의해서 전송됐을 때 어떤 URL로 그 정보들을 보낼 것인가 라는 것을 액션에 지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보낼 것인가를 get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PHP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HTML만으로는 또 아파치와 같은 웹서버만으로는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이 웹서비스를 또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복습 차원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죠. 요거는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자, 우선 우리가 지금 예제에서 살펴본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폼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HTML 파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폼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에 출력해주는 PHP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죠. 자, 그럼 여러분이 브라우저에서 URL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거쳐서 인터넷을 거쳐서 서버에 도착하면 누구에게 도착하나요? 웹서버, 서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에 도착합니다. 그럼 웹서버는 이 서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HTML 문서를 찾아서 그것을 읽은 다음에 그 HTML 문서를 요청한 브라우저로 그 정보를 쏴줍니다. 그럼 브라우저는 그 정보를 받아서 거기에 있는 HTML 태그를 해석해서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HTML 태그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화면을 구성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거에서는 이렇게 생긴 폼을 만들어줬죠. Submit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고 Submit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브라우저는 다시 웹서버를 찾아갑니다. 자, 그때 URL 제일 뒤에 뭐가 붙어있나요? 확장자가 .php로 끝나는
PHP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이 적혀 있죠. 예. 앱의 이름.php.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name은 저거 밑으로 가네요. name은 egoing 이라고 하는 정보가 붙어 있고 ampersand 그리고 패스워드는 11111 이라고 적혀 있는 상태로 예. 웹서버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웹서버는 요 정보를 받아요. 그리고 이 확장자를 보니까 자기가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걸 알죠? 이거 우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럼 웹서버는 자기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웹서버 옆에 있는 이 PHP 엔진을 부릅니다. 호출해요. 그래서 PHP 엔진에게 지시를 합니다. 뭘 지시하냐면 야, app.php라는 파일을 열어서 그것 좀 처리해서 그 결과 나한테 좀 보여줘 라고 PHP 엔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G가 아니라 E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럼 PHP 엔진은 뭘 하나요? 이 웹서버가 지시한 대로 app.php라는 파일을 찾는 거죠. 요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을 읽어서 거기에 있는 PHP 코드를 쭉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웹서버가 요 PHP 엔진에게 또 하나의 정보를 주는데 그 정보가 바로 이겁니다. 즉 사용자가 전송한 인풋 정보를 함께 PHP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PHP는 여기 있는 요 코드를 해석하는데 뭘 만났냐? 자, $get이라고 하는 코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치환시켜서 그 PHP 코드를 처리하는 거죠. 그럼 PHP 코드에 처리된 결과를 바로 웹서버에게 돌려주고 웹서버는 그것을 취합해서 웹브라우저에게 다시 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웰컴, 콤마, 블라블라 이런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get 방식으로 전송할 수도 있고 post 방식으로 전송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를 살펴보면서 약간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